자,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고려 시대의 행정 구역을 한번 지방 행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 고려 시대 지방 행정 하면요, 여기는 솔직히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오, 행정구역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그 일단은 이때 수도권이 있어요. 그 개경 주변으로 수도권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개의 행정구역은 다섯 개의 도, 오도라고 이름을 붙여요. 그리고 양계, 이게 북쪽이나 동쪽으로 약간 그 군사적으로 약간 좀그 방위를 좀 해야 되는 지역들은 양계 해가지고 그 북계, 동계 이렇게 그 부르고요. 그리고 이제 삼경이 있어요. 근데 그 서경, 남경, 동경이 있는데요. 일단은 동경은 신라의 옛 수도였던 경주예요. 신라의 옛 수도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 도시가 많이 그 이제 오래된 그 고도잖아요. 전통적으로 도시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 이제 동경이라고 불렀고요. 그리고 뭐냐? 서경. 여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 평양으로 불리고. 그리고 안북부, 안북도호부, 안변도호부. 여기 그 원산 옆에 안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안변 도호부 그 지명에서 따온 거고요. 안서 도호부 현재 해주 인근에 있고요. 현재 해주 인근에 안서 도호부가 있고요. 그리고 안남 도호부가 있어요. 근데 안남 도호부는 전주에 있고요. 근데 이 지명들이요, 예전에는요, 그10 이목이라고 그 12목, 그 8목 해가지고 각 지역에 목사를 파견을 해요. 그래서 그 목사가 주변 그지 이제 주변 지역들을 쫙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. 왕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,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들을 그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목사를 보내는데요. 그래서 뭐 성종 때 일단은 전국을 10도로 나눠요. 10도로 나누고 목사를 파견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5도 양계로 재편을 시켜요.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구역인 도하고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경 지역의 북계와 동계 를 설치를 하게 되죠.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경기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. 현재의 수도권처럼. 그냥 경기도는 아니고 그냥 경기였어요. 이 지역은 그이 경기 지역은 그 개경 직할권이었어요. 개경 직할권. 그렇다고 하고요. 고려 말기 때는요, 5도 양계에서 또 바뀌어요. 왜냐면 이때는 그 몽골의 그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토가 살짝 좀 좁아들어요. 그래서 행정구역이 이때 한번 그 다시 바뀌게 돼요. 그리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시기에 생겨요. 그리고 이제 서북면, 동북면, 북계하고 동계. 그렇게 이제 그 군사적인 그 특수 그 지역들을 만들어요.
편성을 하죠.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되고요. 그래서 목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. 목사들이 땅을 다스리고요. 근데 여기 그 지도 구조를 보면요,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한 점, 그 양광도는 현재 경기도 충청도하고 약간 비슷하고요, 교주도는 약간 강원도 경기도 약간 뽕짝, 그 동계는 완전히 해안 지역이고, 그 이때는 울진하고 영덕도 동계였어요. 그 영덕까지가 동계였어요. 포항부터는 아니었어. 그리고 서해도는 그 지금의 북한 황해도하고 비슷하죠. 대충 비슷해. 약간 이때 짝 맞춰졌고요. 뭐 전기 삼경, 후기 삼경 뭐 그러는데 아마 후기 삼경이 생긴 이유가 그거일 거예요. 그 후기 삼경 때는요, 남경이 생겨요. 왜냐면 이때는 그 서경이 몽골과의 전쟁으로 땅을 뺏기게 돼요. 그래서 이 후기 삼경이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저는 녹화를 좀 간단하게 끊고 그 조선의 팔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.